뽀로로!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키라고 했으니까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그런데 공룡섬엔 이렇게 다 커다란 공룡밖에 없으려나? 발견! 발견! 뽀로로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박사님 연락이다.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뽀로로 박사님을 불러볼까? 뽀로로 박사님! 안녕, 루피 연구원! 안녕, 친구들! 박사님, 오늘은 어떤 공룡을 만나볼까요? 루피 연구원, 빨리 공룡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오늘도 공룡 퀴즈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 자, 그림자 힌트 나오시라! 여기에 나타난 까만 그림자를 보고 생각나는 공룡 이름을 말하면 돼! 그럼 그림자 나갑니다. 응? 이 공룡은 작은데요? 공룡 맞아요? 도마뱀 아니에요? 도마뱀? 아니야. 도마뱀이라고 하기엔 도마뱀보다 키도 크고 다리도 길잖아. 자세히 보라고. 거대 도마뱀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직 감을 못 잡은 것 같으니 힌트를 하나 더 주겠어. 이 공룡은 벨이란 첫 글자로 시작해. 벨? 벨로... 벨로사우루스? 루피 연구원, 모든 공룡 이름이 사우루스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이번엔 정말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럼 오늘은 이 뽀로로 박사가 정답을 알려주지. 이 공룡은 바로바로 벨로키랍토르야! 짜잔! 아하! 벨로키랍토르! 헬로, 벨로키랍토르! 아! 깜짝이야! 조그만 게 사나운데? 벨로키랍토르를 작다고 무시하면 금코 다칠걸? 작고 귀여운 공룡인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박사님, 벨로키랍토르는 어떤 특징들이 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좋아, 지금부터 이 뽀로로 박사님이 벨로키랍토르에 대해 설명해 줄게. 벨로키랍토르는 날쌘 도둑이라는 뜻의 육식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에 이어 또 다른 육식공룡 발견하셨구나. 그런데 육식공룡은 다 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육식공룡 중에서도 벨로키랍토르처럼 작은 공룡들도 많지. 아, 그렇구나. 참, 근데 이 친구 별명이 날쌘 도둑이라고요? 왜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벨로키랍토르는 아주 날쌘 달리기 선수인데다 머리도 아주 좋은 공룡이었거든. 키 약 50cm에 몸길이 약 2m, 몸무게는 15kg,
루피 연건보다도 더 작지? 어, 정말 공룡인데 저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네요. 이렇게 작고 날렵한 몸 덕분에 달리기도 아주 잘하고 머리도 똑똑한 데다 성격은 또 사나워서 자기보다 큰 공룡도 사냥할 수 있었대. 그래서 날쌘 도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그렇군요. 날쌘돌이 공룡이네요. 그리고 벨로키랍토르가 싸움을 잘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어. 비밀이요? 뭔데요, 뭔데요? 벨로키랍토르 발톱을 자세히 보면 가장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보여. 어? 정말이네요. 후크선장 같은 갈고리 발톱이다. 맞아. 벨로키랍토르는 다른 공룡들을 핥히거나 공격할 때 이 갈고리 발톱을 사용했대. 우와, 외모와 다르게 정말 무시무시한 사냥꾼이네요. 어? 벨로키랍토르가 내게 도전장을 내밀었어. 뭐?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루피 연구원, 거기서 심판을 봐주겠어? 갑자기 달리기 경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출발! 너무 빨라. 이런 박사 체면이 말이 아니군. 어, 박사님, 괜찮으세요? 루피 연구원, 공룡일지 잘 부탁해. 그럼 난 이만 다음에 보자고! 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벨로키랍토르 정말 빠르다. 친구들, 뽀로로 박사님은 괜찮으실 거야. 걱정 마. 자, 그럼 이제 공룡일지를 써볼까? 오늘의 공룡, 이름 벨로키랍토르. 무슨 도둑이라고 했는데? 맞아, 날쌘 도둑. 작고 날렵한 몸 덕분에 달리기도 잘하고 똑똑해서 자기보다 큰 공룡도 사냥할 수 있었다고 했지.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었을까? 그래, 후크선장 같은 갈고리 발톱. 길고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으로 다른 공룡들을 핥히거나 공격했다고 했어. 쾅! 아, 오늘도 공룡일지 쓰기 끝! 친구들! 친구들도 오늘 배운 벨로키랍토르의 특징 잘 기억해줘. 오늘은 갈고리 발톱의 날쌘 돌이 작은 육식 공룡 벨로키랍토르를 만나봤어. 다음엔 뽀로로 박사님이 어떤 공룡 친구를 발견하실까? 그럼 오늘 만난 벨로키랍토르의 인사말 듣고 뽀로로 공룡 연구소 문을 닫을게. 벨로키랍토르! 안녕 친구들! 난 벨로키랍토르야. 내 몸집이 작다고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공룡들이 많아. 덩치만 크다고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 이 똑똑한 머리와 날쌘 몸집,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어떤 공룡도 무섭지 않아. 친구들도 혹시 누군가 키도 작고 힘이 약해 보이는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해줘. 아무리 작고 약해 보여도 누구보다 강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누구냐고? 나야. 그럼 오늘도 내가 작다고 함부로 공격하는 공룡들을 혼내주러 난 떠날게.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해가 지는 저녁, 뽀로로와 친구들은 어딜 가는 걸까요? 에디, 뭘 보여주려는 거야? 그건 내가 만든 불꽃놀이 기계야. 너희들 보여주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들었다고. 아, 밤마다 들리던 펑펑 소리가 불꽃놀이였구나. 그냥. 그나저나, 에디, 놀이터에 시소가 부서진 거 알아? 뭐? 아침에 포비랑 놀이터에 가보니까 글쎄 시소가 부서져 있는 거야. 근데 난 누가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누군데? 그건 바로 거인이야, 거인. 뭐? 거인? 그냥. 엄청나게 커다란 발자국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 그래, 동동이한테 들었는데 뽀롱뽀롱 숲 너머에 엄청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거인이 산대. 에이, 말도 안 돼. 거인이 어디 있어? 커령커령. 진짜라니까. 내가 바로 거인이다. 우와. 깜짝 놀랐잖아, 뽀로로. 장난이었어. 에이, 루피 화났어? 미안해. 대신 내가 이거 줄게. 오는 길에 맛있어 보이는 열매가 있더라고. 그치만 아무 열매나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 맛있기만 한데? 자, 루피도 먹어봐. 그래? 와, 정말 맛있네. 하나 더 먹어볼까? 잘 먹었다. 그러게 진작 먹지. 루피, 뽀로로, 빨리 와. 포비, 크롱은? 크롱이랑 패티는 에디 따라서 벌써 올라갔어. 그래, 우리도 얼른 올라가자. 난 화장실 좀! 거봐, 열매를 그렇게 먹다니! 나도 화장실! 금방 다녀올게! 너희 먼저 가! 괜찮을까? 곧 오겠지. 우리 먼저 가자. 뽀로로, 빨리 나와.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루피, 나 또 응가가. 이제 불꽃놀이를 시작해볼까? 뭐야, 루피, 크롱. 뽀로로랑 루피가 아직 안 왔어. 아, 걱정 마. 멀리서도 불꽃이 보이니까 더 서둘러 올 거야. 그래, 그래. 빨리 보고 싶어. 그럼 시작한다. 루피, 아직 멀었어. 나 진짜 급해. 불꽃놀이가 시작됐잖아. 아, 루피, 빨리. 아이, 참, 뽀로로. 어서 숨어. 왜 그래, 뽀로로. 죽은 혹시. 진짜 거인이 나타났어. 어떡해, 거인이 온덕으로 가고 있잖아. 빨리 와, 친구들이 위험해. 우와, 멋있다. 역시 생각보다 좀 시시한데? 뭐?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들아! 왜 그래? 야, 우리 반려! 뽀로로,
빨리 따라가자.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모르겠다. 갑작스런 거인의 등장에 뽀로로와 루피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밤은 점점 깊어지고, 과연 뽀로로와 루피는 친구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뽀로로, 도대체 거인이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간 걸까? 아직은 모르지만 찾아봐야지. 배터리 나는 바람에 화장실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게 다 뽀로로 때문이야! 뭐? 화장실에 간 덕분에 우리가 거인한테 잡혀가지 않은 거잖아. 그치만 친구들이... 그래, 루피, 네 맘 알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친구들을 꼭 구해내자. 아! 뽀로로, 괜찮아? 괜찮아. 너무 캄캄해서 나뭇가지가 안 보였어. 뽀로로, 안 되겠어. 지금은 캄캄해서 위험하니까 해가 뜨면 가자. 아우, 그럼 너무 늦지. 루피, 혹시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겁은 뽀로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거든! 좋아, 루피 네 말대로 해가 뜨면 가자. 어? 에디! 내 목소리 들려? 에디! 이게 뭐야? 그럼 뽀로로 루피 그럼 그래 크롱 뽀로로랑 루피도 우리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하고 있을 거야. 도대체 저 거인이 우릴 왜 잡아온 걸까? 몰라. 우린 그냥 불꽃놀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루피, 나 이제 로봇 조종 잘하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근데 여기 정말 이상하다. 꽃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제발 앞을 보면서 똑바로 가줄래? 멈춰버려라! 왜 그래? 앞에 호수가 있어. 에이, 꽁꽁 얼었잖아. 괜찮아, 빨리 건너자. 안 돼, 위험해. 이렇게 햇살이 따뜻하잖아. 분명 얼음이 녹았을 거야. 안전하게 호수 주변을 돌아서 가자. 돌아가면 늦는단 말이야. 어제 네가 아침에 출발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미 많이 늦었다고. 뭐? 어제는 깜깜해서 위험했던 거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어쨌든 지금은 아주 급하단 말이야. 위험하다니까. 괜찮은데 뭐. 다행이다. 다 젖었네. 그래서 내가 조심하자고 했지. 미안해, 루피. 위험해서 안 되겠어. 이제 조정은 내가 할 거야. 루피, 배고파? 나도... 어떡하지? 어? 저건! 에디, 뭐 좋은 생각 났어? 아직 곧 날 것 같아. 언제? 언제 날 것 같은데? 안녕! 어? 너는 곰돌이, 너는 짹짹이. 그래, 너는 개구리. 그래? 내가 왜 짹짹이야? 난 틀이라고! 그럼! 얘들아, 진정해. 난 항상 장난감에 이름을 붙이거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린 장난감이 아니라고! 그런데 엄청 큰 거인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알아? 어? 우리 엄마는 지금 밖에 나가고 없어. 아, 거인이 너희 엄마구나. 잘됐다. 우리 좀 꺼내줄래? 안 돼. 엄마가 풀어주지 말라고 했거든. 우릴 풀어주면 개구리랑 짹짹이가 같이 놀아준대. 진짜?
다 먹는다. 맛있네. 결국 먹을 거면서. 세 개니까 하나씩 먹고 나머진 나눠 먹자. 얍. 어? 뽀로로, 나눠 먹기로 했잖아. 아니야, 난 안 먹었어.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먹었다는 거야? 미안. 어? 내가 먹었어. 배가 너무 고파서. 안녕. 안녕. 나도 몰래 먹어서 미안해. 어? 대신 내가 커다란 사과가 있는 곳을 알려줄게. 커다란 사과? 아, 아까 진짜 커다란 꽃이 있던데. 여기가 거인이 살고 있는 숲이 맞아? 응, 여기는 거인의 숲이야. 집채만한 수박도 있고 저기엔 엄청 큰 산딸기도 있어. 무엇보다 우리 엄마가 제일 커. 어? 너희 엄마가 거인이라고? 에이, 못 믿겠는데? 그럼 넌 왜 이렇게 작아? 진짜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면 되잖아. 우리 집에 가면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귀를 잃어버렸어. 귀를 잃어버렸다고? 며칠 전에 불꽃놀이 보려고 몰래 나왔다가 귀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쯤 엄마가 화가 많이 났을 거야. 불꽃놀이? 어? 그럼 혹시? 어? 자, 간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뽀로로, 루피, 들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작동이 안 되나 봐. 정말 잘했어. 감옥이 아니라 바구니였네. 그럼 이 삽은? 그건 우리 엄마 숟가락이야. 그렇구나. 얘들아.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생각하는 중이야. 뭐? 빨리 탈출해야 할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러다 거인이 또 오면 어떡해? 엄마는 늦게 올 거야. 엄마는 형아 찾으러 나갔거든. 형이 있어? 가령? 이게 우리 쌍둥이 형아. 이건 나. 우와, 예쁜 그림이네. 형아랑 나랑 그린 거야. 전에는 이렇게 놀이터에도 가고 소풍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가? 전에 형아랑 나랑 바위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쳤거든. 그때부터는 엄마가 나가서 놀지 말래. 바깥은 너무 위험하다고. 그랬구나. 그렇지만 우린 바깥이 너무 궁금해서 엄마 몰래 형아랑 놀러 나가기로 했지. 며칠 전 까만 밤하늘에서 펑펑펑 불꽃이 터지는 걸 봤거든. 며칠 전 불꽃놀이라면 혹시? 알았어. 에디가 불꽃놀이를 처음 쏘아올렸던 날 그걸 보고 구경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아, 그래서 엄마 거인이 화가 나서 에디랑 친구들을. 그래, 꼬마 거인의 집을 찾으면 친구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집을 찾아줄게. 으아, 고마워.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루피는 꼬마 거인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됐지만 거인의 집으로 가는 길은 무척 멀고도 험했어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정말? 응. 엄마랑 소풍 나왔을 때 이 절벽길을 지나간 기억이 나.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새들이 도망가잖아. 잠깐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왜 또? 루피가 또 돌아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까 얼음 호수에서도 루피 말이 맞았으니까. 저기! 바위다! 도망쳐!
버리자. 방법이 없어. 어?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뽀로로 말대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해보자. 나만 믿어. 얍! 살았다. 다 뽀로로 덕분이야. 아니야, 루피가 먼저 바위를 발견했잖아. 루피 말 듣길 정말 잘했어. 정말 최고야. 둘 다 정말 멋졌어. 너희는 정말 최고의 단짝이구나. 최고의 단짝? 아, 그렇지. 우리가 좀 잘 맞지. 그새 어두워졌네. 어? 뽀로로, 루피, 나 에디야. 들려? 뽀로로, 에디! 어, 누구야? 향아다! 향아, 거기 어디야? 어, 나야, 나! 집 근처인 것 같은데. 너무 캄캄해서 집에 가는 길을 못 찾겠어. 에디, 혹시 불꽃놀이 아직 남았어? 왜? 불꽃을 쏘아올리면 그걸 보고 찾아갈게. 오, 루피, 좋은 생각인데. 좋아, 그럼 당장 불꽃을. 저쪽이다. 가자. 너희들 어떻게 나온 거야? 또 무슨 짓을 하냐고? 여기야, 여기! 여기 앉아! 왜 저만 따라오세요? 그 시끄러운 불꽃 때문에 우리 아가를 잃어버린 거라고! 절대 용서 못해! 살려줘! 잠깐! 불꽃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불꽃 덕분에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너인 또 뭐야? 엄마! 아가! 세상에, 어디 다친 땐 없니? 우리 아가! 엄마, 몰래 나가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걱정되지. 밖은 위험하니까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길 잃어버려도 울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왔잖아요. 영아 진짜 멋지다. 밖에서 재미있었어? 그럼, 재밌는 구경도 많이 하고 새 친구도 사귀었어. 집에만 있어서 너무 심심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한 거 있지? 우와, 진짜 부럽다. 다음에 나랑 꼭 같이 가, 알았지? 난 그저 아이들이 또 다칠까 봐 집에만 있게 했던 거였는데 내가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몰라줬구나. 이리 어려움, 우리 아가들. 너무 엄마 생각만 해서 미안해. 아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렸게 의젓하게 컸구나. 네, 저 이제 아기 아니에요. 고요야, 다들 괜찮아? 꼬마 거인이랑 놀아주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응, 우린 괜찮아. 엄마, 이 친구들이 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안녕하세요, 거인 아주머니. 그랬구나. 정말 고맙다. 난 그것도 모르고. 그럼 이제 친구들을 좀 풀어주세요. 어머. 자, 그럼 진짜 불꽃놀이를 시작합니다. 멋있다. 우리 다음에는 새 친구들이랑 다 같이 소풍 갈까? 정말요? 신나다. 뽀로로, 루피,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글쎄, 너무너무 긴 이야기라 나중에 들려줄게. 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친구는 모험을 하는 동안 어느새 최고의 단짝이 되어 있었네요.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요. 그렇죠, 뽀로로, 루피?
그럼 그럼 우주 대소동. 한가한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야, 크롱. 딸기. 크롱. 맛있다. 야야. 잘 먹었다. 에디네 집에 놀러 가야지. 어여여. 에디. 어? 뽀로로, 크롱. 이건 뭐야? 우주에 있는 외계인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기계야. 외계인? 응. 외계인들이랑 만나서 같이 놀고 싶어서. 안 돼! 그렇게 만지면 고장 난단 말이야. 크롱. 아우 진짜. 크롱. 이거 갖고 놀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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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다행이다. 크롱. 나도 해보자. 크롱. 한 번만. 응. 크롱 크롱. 예. 너. 크롱. 똥 크롱. 야호. 이젠 내 거다. 나 잡아봐라. 어여여. 크롱 크롱. 우리 한 번 더 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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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달라고. 난 싫은데. 그냥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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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킥보드 빌려줄게. 탈래? 그래, 킥보드도 재미있잖아. 그럼 그럼. 싫어? 알겠어. 안녕, 잘 가. 안녕. 크롱, 우리도 가자. 크롱. 자, 이거 줄게. 집에 가서 놀자.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집에 가자니까. 좋아, 나 혼자 갈 거야. 저런. 크롱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크롱과 똑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나타났어요. 외계인들은 놀란 크롱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크롱은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며 신기해하네요. 그럼
불빛은 크롱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표시거든. 그래서 이 신호의 위치를 따라가면 크롱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찾아낼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럼 빨리 출발하자. 자, 우주선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10, 9, 8, 7, 6. 과연 뽀로로와 에디는 크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크롱 뽀로로, 이것 봐! 어? 크롱이 갑자기 멀어지고 있어! 뭐? 그럼 빨리 쫓아가야지! 알았어, 잠깐만! 우상이다! 어떡해, 어떡해! 나만 믿어! 이야! 크롱이 외계인들의 행성에 도착했어요. 크롱. 크롱 집에 가자. 안돼, 크롱 가지마, 크롱. 오로로 괜찮아? 꿈이었구나. 어떻게 된 거야, 에디? 우주선이 운석에 부딪히는 바람에 잠깐 정신을 잃었나 봐. 에디, 그럼 이제 크롱한테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벌써 이만큼 따라왔어. 곧 크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놀이터에 크롱을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크롱 미안해. 뽀로로.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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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바로 저 아래가 크롱이 있는 곳이야. 여긴 뭔가 신기한 곳인데 우주복은 벗고 가도 되겠어. 크롱, 어디 있니? 뽀로로, 왜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크롱이 너무 많아! 누가 진짜 크롱이야? 와, 뭐여여! 크롱, 크롱! 저기 크롱이다! 어디? 저기 손에 빨간 자동차를 들고 있는 크롱이 진짜야! 크롱, 왜 여기 있어? 얼른 집에 가자! 크롱, 크롱! 아직도 화났어? 미안해, 크롱. 집에 가면 이제 놀리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칠게! 크롱! 크롱, 크롱! 친구, 크롱! 크롱, 크롱! 친구, 크롱! 뭐? 너랑 똑같은 생각만 하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아는 친구들이라고? 크롱, 크롱, 크롱! 어? 여기서 살 거라고? 크롱, 크롱! 내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마음대로 해! 에디, 그냥 우리끼리 가자! 안 되겠는데. 뭐? 아까 운석에 부딪혀서 엔진이 고장났나 봐. 고칠 때까진 우리도 못 가. 이게 뭐야? 에디, 아직 멀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알겠어. 그냥 그냥. 뭐야? 크롱은 아주 재미있나 보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크롱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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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야. 크롱, 숨바꼭질은 못하겠는데? 전부 다 술래를 하면 어떡해. 그냥 그냥. 그러면 이번엔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말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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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꾸 똑같은 것만 내서 가위바위보가 끝이 나지 않자 크롱은 이번엔 슈퍼 영웅과 악당 놀이를 하자고 하네요. 슈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악당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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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영웅 놀이라면 이 뽀로로가 최고지. 어떤 악당이 좋을까? 그래, 바로 이거야. 크롱. 어떠냐? 보여요, 악당 크롱. 정, 슈퍼 크롱, 덤벼라. 크롱, 뿅뿅. 크롱, 뿅뿅. 이제 크롱, 네가 악당해. 보여요. 뽀로로, 이제 다 고쳤어. 자, 우린 이제 갈게. 안녕, 크롱. 크롱. 뽀여요, 크롱. 같이 간다고? 야호, 신난다. 그럴 줄 알았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은 친구들에게 함께 놀아서 정말 즐거웠지만 이제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보여요, 집에 크롱. 크롱.
뭐야? 크롱, 우린 이제 뽀로로야. 그럼 여기 있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알겠다. 너희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외계인들이구나. 우린 마음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크롱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크롱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던 거구나. 크롱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크롱의 모습으로 다가간 거야. 그래서 크롱 진짜 갈 거야? 크롱... 얘들아, 우린 언제든지 이곳에 또 놀러 올 수 있어. 그럼? 우주선이 있잖아. 맞아.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의 모습과 생각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 크롱, 크롱. 그래? 크롱이 너희 원래 모습이 궁금하대. 원래 모습은 좀 재미없는데. 미안해. 크롱, 투명해서 뒤에 있는 우주선도 다 보여.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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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진짜 재미있다. 다른 친구들도 보면 좋아할 텐데. 정말 우리가 재밌어? 크롱의 모습이 아니어도 친구해 줄 거야? 크롱을 따라하지 않아도 같이 놀아줄 거야? 크롱, 친구, 크롱! 크롱! 지금 이 모습도 정말 멋있는걸! 그래! 이렇게 친구가 됐으니까 너희들의 행성을 좀 소개해 줄래? 정말? 그래!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새로운 모습의 외계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네요. 외계인 친구들은 서로 다른 모습이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외계인 친구들, 다음에 우주에서 또 만나요.